근데 합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지지에 자기 밑에는 아니지만 그 옆에 뭐가 있어?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다. 이럴 때는 합상이라고 그래. 합상. 그러니까 합거나 합상은 항상 뭐야? 강 약을 따지는데 합거나 합상은 강 약을 따지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합거는 다른 지지에도 뿌리가 없어. 그럴 때는 합거가 되는 거야. 근데 합상은 다른 지지에 뿌리가 있어. 뿌리가 다른 지지에. 요럴 때는 합상이라고 그래. 합상. 그래서 합거나 합상은 어차피 강약 관계니까 날아가게 돼 있죠. 깨지게 돼 있죠. 깨지게 돼 있는데 합거는 좀 일찍 깨져. 그 시기가 발생 시기가 일찍 깨지는 그리고 합상은 그 발생 시기가 조금 뒤로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만약에 부친이었다. 이게 부친이었다. 그러면 합거가 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그때는 합 뭐가 된 거야? 합거가 돼가지고. 그런데 합상이 되면 이렇게 뿌리가 좀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돌아가시는데 조금 돌아가시는 시기가 늦어질 뿐이야, 늦어질 뿐이야. 그런 것이 합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을 합상이라고. 그러면 합반은 뭐냐, 합반. 그러니까 합거나 합상은 어차피 강약 간의 합인데 하나는 좀 빨리 시기가, 그 발생 시기가 빨리 나오는 거고 합상은 그 발생 시기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그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게 합상이다. 그리고 이제 합반이라는 건 뭐냐? 이건 세력이 같은 거예요, 이때. 합반은 뭐가? 강강이나 양약. 강강이나 양약. 그러니까 하나가 강하면 둘 다 강하든지 아니면 둘 다 약하든지 이렇게 세력이 같은 것끼리 합을 할 때 뭐가 일어난다? 합반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 차이가 나는 거야, 그 차이. 그래서 그 합권은 역량 차이가, 합권과 합상은 역량 차이가 있는데 단지 합권 아예 뿌리가 전혀 다른 데도 없을 때, 합상은 다른 데 좀 뿌리가 있을 때, 이럴 때는 합상이 된다. 합반이라는 것은 두 세력이 같을 때, 세력이 같을 때 합반이라는 것이지 세력이 차이가 나면 뭐가 되는 거야? 합거나 합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나 합요나 합동을 볼 때는 세력을 안 본다. 예를 들어서 기토여자가 갑목이 와서 합했어. 그러면 관이 나하고 합한 거죠? 그러면 관이 나하고 합했다는 얘기는 뭐야? 여자가 결혼했다는 거야. 또 관을 얻었다는 거야. 직업을 얻었다는 거야. 그렇죠? 관이라는 건 직장이나 직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직업을 얻었다. 이렇게 보고, 아니면 직업을 얻고 또 뭐 남자가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합유죠. 그런 건. 합유를 볼 때는 세력을 안 보는 거야. 같은 거래도. 그러니까 관이 들어왔다 그럼 뭐야? 그거는 직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직장을 갖고 그러는 데는, 직장을 갖고 따질 때는 합과 합상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야. 합과 합상을 따질 때는 언제 따져? 육친을 따질 때. 육친을 따질 때 이것도. 육친이 이 어느 해당 육친이 일찍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거 따질 때, 그럴 때만 합거나 합상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주에서 이 사람이 뭐를 보는 거냐, 육친의 생사나 뭐 이런 걸 보는 거냐, 그럴 때는 합상합거를 보는데 그냥 뭐 관이 들어왔다, 인성이 들어왔다, 뭐 취직됐다 뭐 이런 거 있죠.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거 따질 때는 합거나 합상이요. 그건 따지는 게 아니야.
합반은 아니야, 합반은. 합반은 육친도 따지지만 어떤 제압수단에도 그 참여를 해, 이건. 그러니까 합반이 되면 그래서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왜?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기신이 합반되면, 예를 들어서 계수일간이 기토가 옆에 있어. 그러면 토국수 편관이죠. 편관. 편관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살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계수가 옆에 기토가 있으면 이게 분명히 나쁜 짓을 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가분이 와서 갑기압 해가지고 합반이 일어났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야. 왜? 내 기신이 합반됐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무토가 병호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갑인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갑인은 관이잖아. 그렇죠? 근데 목생화 화생토 하니까 요게 뭐야, 요게? 요 병화는 나한테 인성으로서 뭐를 해주는 거야? 관상생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근데 신운이 와갖고 병신합을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됐어? 합반이 됐다. 이게 병화가 합반이 됐어.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왜냐면 얘가 합반이 돼버리면 뭐가 안 돼? 관상생이 안 되잖아, 관상생. 그러면 이게 병호는 지금 강하잖아요. 강해도. 아, 그러니까 이게 강하면. 이것도 강하면. 예를 들어 이게 신유다 그러면. 이것도 강하고 강하니까 뭐야, 여기서. 강하고 강한 것끼리 합치면. 세력이 같은 것끼리 합치면 합반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신금이 약하면 아니죠. 그래서, 강한. 그렇지. 그때는 이제 내가 저기 이거 이때는 합반이 아니죠. 괜찮은 거야, 그때. 그러니까 합반이라는 건 뭐야? 서로 뭐 할 때 합반은 세력이 같을 때 합반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세력이 같을 때 합반이야. 세력이 틀리면 합반이 아니야. 사주에 목에 합이 있을 때 아, 그러니까 뭐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이거를 일간이 관하고 합하는 거는 관을 내가 끌어들였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관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 또 무가 왔다 그러면 또 무가 왔으면 관이 나한테 온 거지. 일간은 만약에 일간이 합반됐다 그러면 뭐야? 죽은 거지. 죽을 때만 써먹어, 일간은. 아, 계수가 오면 또 계수가 얘가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기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하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동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합하는 것도 동하는 거, 합충형파 있죠? 어떤 글자에 합충형파가 일어나면 그 글자는 동하는 거야, 다. 무오면 무가 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사주에 있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무기압을 보는 거는 사주를 풀기 위해서 언젠가는 무기압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느 운인가는 무기압이 일어날 거 아니야. 일어날 거를 예측해서 사주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지 실제 일어나는 것은 운이 와서 움직일 때 일어나는 거야. 그럼 저렇게 있다가 무운이 와도 무기압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개수운이 와도 무기압이 되는 거지? 이게 동하니까 같은 글자가 뜨면 또 동해요. 그리고 또 이 술토가 있는데 여기 술토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신정무가 있죠? 무토가 와도 술이 동하고 신이 와도 동하고 예를 들어서 정이 와도 무토가 술토가 동하는 거예요. 지지 같은 경우는 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운 세운 배울 때 이제 그런 게 나와.